상처는 괜찮냐? 네, 그럭저럭요. 아무튼 이번에 아주 그냥 대활약했더만. 어? 잘하면 나하고 같이 특진하는 거 아니야? 우리 팀은 아니지만 말이야. 아, 그러면 내가 이번에 특진해서 팀장 되면은 내 팀에 끼워줄까? 어때? 좋지? 그만 가볼게요. 어, 그래. 경찰학교 때 진짜 고문관이었는데 저거. 어? 내가 쟤 졸업시키느라고 진땀 뺐다, 진땀 뺐어. 근데 그 사람 됐네. 상벌위원회는 언제 열리려나? 성명 조민주. 위 사람은 두 건의 살인과 블루망 명품 보석 절도 사건의 주범인 이동석 일당의 검거 장면을 특종 보도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함. 쇼킹닷컴 대표이사 장팔곤 대독. 아, 예. 축하드려요. 고맙습니다. 대박! 어부다 대박! 터뜨리자마자 또 이렇게 부담 주는 것 같아 미안한데 청승 맞은 얼굴로 탁동 같은 눈물 질질 잘 흘리는 걔 알지? 썰이 요즘 완전히 대세죠. 이기적인 윤여를 갖고 태어난 자연미인의 결정체 설희. 스톱! 자연미인 결정체 좋아하시네. 걔 성형외과 들랑거린다고 정보 들어왔잖아. 응? 소문 터나기 전에 진상을 밝혀. 고년의 진상을. 에? 이게 말이 되냐? 이게 말이 돼? 어? 뭐야? 특진 대상자가 팀장님하고 진미 숙이면 아까 그 동기분 맞죠? 좋다 이거야. 어. 너하고 나는 그럴 수 있다 이거야. 근데 현장에서 칼 맞은 빡세는 어? 에이, 이건 좀 그러네. 사실 단독으로 검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팀장님이야 나중에 뒤처리한 정도고. 에휴, 이놈의 조직은 도대체가 정이 안 가, 정이. 에이씨.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박세혁 형사입니다. 보상도 조직 내 명령이야. 자네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야. 뭐지? 상벌위원회 결정 인정할 수 없습니다. 누가 자네에게 조직의 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다 그런 권리를 줬지? 네? 여기는 경찰 조직이야. 자네는 그 속에 속한 한낱 조직원일 뿐이고.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. 말해봐. 강력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. 강력반에? 네.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곳이 강력반이야. 섣부른 호기심에 뛰어드는 곳이 아니야. 섣부른 호기심 같은 거 아닙니다. 강해지고 싶습니다.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. 강해지고 싶다. 생각해보지.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시린 달빛 비춰졌네요. 작은 종이에 이내 맘을 적기에 참 많은 추억이 생각나요. 다시 볼 수 없는
걱정 말아줘. 그리고 또한 혜인아 왔다. 이번엔 알아낼 뻔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지, 아니 정말 벌 받을 사람이 있는 건지, 거의 다 왔는데 또 놓쳤어. 미안해 혜인아. 아빠 경찰 계속 할 거다. 그래서 나쁜 놈들도 더 많이 잡고 혜인일 진실도 꼭 밝힐게. 지켜봐줘 혜인아. 박세는 그 박사 그 빼는 것 때문에 징계만 면하는 걸로 끝났는데. 에이, 사실은 그것도 오순경 구하려다 그런 거죠. 재수 엄청나게 없어 했던 분. 누가? 엄마? 아무튼 이틀을 못 견뎌. 어? 그 여기 뭐 할라 와? 그 속뒤집히게. 받을 사람 받는구만 뭐. 네가 못 봐서 그러지 너 지금. 개똥도 약에 쓴다더니 현장에서는 빌빌거리 쌓더만 서류 작성 하나는 끝내준다 끝내줘.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거든요. 알아 임마. 유머를 몰라 유머를. 이번에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될 진미숙 형사가. 잘 부탁드립니다. 진미숙입니다. 본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생활안전과에서 강력반으로 배치됐다. 아직 강력반에 처음이라 미숙한 게 많겠지만 잘 협조해서 팀워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. 팀장으로 온 겁니까? 이번 특진으로 계급은 올랐지만 강력반 형사를 근무한다. 공석인 팀장은 당분간 내가 겸임한다. 조만간 실적을 바탕으로 팀장 인사할 예정이야. 이상. 아주 과장됐다고 다 지멋대로구나. 지멋대로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다 놓고 뭐 팀워크?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? 불편하신 거 압니다. 하지만 계급을 떠나 부족한 부분은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동료로서 대해주십시오. 동료? 오, 동료. 아, 계급이 경이신데 저희 같은 떨거지들하고 노시면 안 되죠. 예? 아, 그만 좀 해라. 어? 총은 사람 무한하게. 몸은 괜찮아? 잘만합니다. 승진 축하합니다. 알아. 자네한테 불합리해 보인다는 거. 5년 전 사건
제 딸이 죽었어야 할 이유란 게 뭡니까?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동석은 분명 그때 과장님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. 물론 있었지. 명백히 쏴야 할 이유가. 뭡니까 그게? 유명철. 그자를 잡고 싶었거든. 자네가 조직 법규를 어기면서 범인을 잡고 있듯이. 나도 그랬을 뿐이야, 자네처럼. 그게 다입니까, 정말? 그럼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? 방금 제 딸 혜인이에게 다녀오는 길입니다. 반드시 5년 전 그 사건 제 손으로 밝혀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. 가보셔야 할 겁니다. 그래. 기대하지. 뭐가 나올지. 그럼. 봐도 자연미인인데 아니 이 고운 얼굴 어디에 칼을 댔다는 거야. 어우 나 정말 조사해보니까 요즘 뜨거운 년 성형외과는 맞긴 하던데 잠복하다 보면은 다른 연예인이라도 걸리겠죠?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이 야밤에 누가 얼굴 고치러 오겠니? 저라도 연예인이라면 야밤에 얼굴 고치러 오겠네요. 저기 봐요, 아직도 불 켜져 있잖아요. 찍어라, 찍어. 에이. 여진삼! 어머, 나